장민호가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사생활이 드디어 공개된 순간 팬들과 대중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 장민호는 한국의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그의 이름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재와도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런 그가 결혼이라는 주제를 꺼냈을 때 그의 팬들은 물론 방송계와 미디어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트로트 가수 장민호는 이제 보석 같은 남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결혼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남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커리어와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외모를 가진 장민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남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그의 8월 수입과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그의 성공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30만 원의 출연료와 더불어 광고와 계약에서 6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계에서 장민호는 단지 그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부터 리얼리티 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광고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지 금액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입니다. 장민호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바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8월 수입은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출연료는 30만 원을 기록했고 광고 계약과 기타 활동에서 무려 6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 연예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장민호는 또한 많은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가 등장하는 모든 광고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친근한 매력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얼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탄탄한 커리어는 많은 팬들이 그를 이상적인 남편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왔으며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그의 끈기와 성실함은 그를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로 만들었으며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큰 위로와 영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민호가 언제 결혼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와 높은 수입,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를 갖춘 그가 결혼을 결심할 날이 언제일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결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아직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올바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렇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팬들은 여전히 그가 언제 결혼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결혼을 결심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아마도 한국 연예계를 들썩이게 할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완벽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그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장민호의 8월 수입은 총 6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 중 3천만 원은 그의 출연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각종 광고 계약과 기타 활동을 통해 6억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한국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 연예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장민호는 단지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니라 강한 의지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보석 같은 남자라는 말에 걸맞은 인물이며 앞으로도 그의 성공과 발전이 계속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장민호는 이미 찬란히 빛나는 존재이며 그의 미래는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장민호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가 불쑥 던진 결혼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을 만큼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연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제 첫사랑 이후로 결혼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방송 스튜디오는 물론 딸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뒤흔들었. 그의 첫사랑 이야기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장민호는 중학교 시절 만난 박소희와의 사랑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소희와의 사랑은 순수했고 그것이 나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라며 현실을 회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가혹했다.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고난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에 들게 했다. 결국 장민호는 그녀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그는 결혼을 멀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장민호는 자신이 결혼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결혼할 용기가 없었어요 라고 그의 이 고백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한편으로는 그가 여전히 첫사랑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도 무성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깊은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민호가 자신의 음악 속에 첫사랑을 담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내 노래 속에 담긴 감정은 토이를 향한 내 마음입니다 라며 자신이 부른 수많은 히트곡들 중 많은 곡들이 그녀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들이라고 고백했다. 특히 그녀를 위한 노래라는 곡은 그가 소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그는 그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팬들과 대중은 그가 부른 모든 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장민호의 목소리 속에 담긴 깊은 감정과 진심이 단순히 노래가 아닌 그의 인생과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치 그의 첫사랑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며 큰 감동을 표현했다. 하지만 장민호의 이러한 고백이 모두를 놀라게 한 이유는 단지 그의 첫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방송 말미에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앞으로는 내 삶에 있어서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발언은 팬들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결혼을 고려하지 않겠다던 장민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있다. 장민호의 이 놀라운 고백은 그의 음악과 인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첫사랑의 아픔을 노래에 담아내며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었고 그의 진실된 감정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제 장민호가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간다. 과연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장민호가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언급한 순간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예상을 넘어섰고 팬들과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결혼을 꿈꿔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노래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에 그 순간이 오면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곡을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그의 노래에 담긴 특별한 감정의 비밀을 드러내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진정한 삶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장민호는 결혼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랑이 그의 인생에 어떤 노래를 더해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장민호의 답변은 팬들에게 더 큰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었으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과연 장민호의 인생 곡선에 어떤 새로운 잔이 열릴지 모두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